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도심 한가운데 이런 시골 흉가 폐가가 있어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경남 창원시 소계동 주택가 중앙부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집이 아직 이 도심에 남아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당을 지금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야, 그리고 저 안에 지금 농사 지은 거를 보니까 양파하고 이런 거를 막 지붕 밑에 매달아 놨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텃밭을 크게 지금 대파하고 막 심어 놓고 나무도 있고 옆에는 지금 보면은 2층 주택입니다. 이거는 뭐 지은 지 크게 오래되지 않은 주택이 있는데 야, 이 주택가 한가운데 이렇게 옛날 토담 흙집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도도 심어 놨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지금 달려 있네요. 포도가 지금 아주 탐스럽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알이 지금 거의 뭐한 절반 정도로 성숙해 가지고 포도나무도 보니까 엄청 굵네요. 이렇게 굵은 포도나무가 도심 토담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런 집은 제가 이 동네에 와봤지만은 처음 보는데 지붕이 보니까 아직 슬레이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 매매라고 붙여놨네요. 소계동 701-땡땡번지 해가지고 총 47평, 주인장 연락처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입구 쪽인데, 이렇게 펜스를 쳐 놨는데, 주차 금지, 관계자 외, 뭐 출입 금지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뜰 쪽에 가보면은, 뒤에 정원 꽃밭을 또 만들어 놨네요. 여기 꽃밭이 이렇게 있고, 꽃밭이 제법, 7~8평 정도 되게 뒤에다가 집 뒤에다가 이렇게 꽃밭을 만들어 놨고, 여기는 통은 아마 빗물 모으는 농사용 빗물을 모으는 그런 물통이 또큰게 하나 있는데, 와, 여기 흙집 뒤쪽에 보시면은 옛날에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흙하고, 와, 엄청 오래됐네. 불이 한번 났던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석가래가 시커멓게 지금 이렇게 타 있거든요. 탄 자국이 난거 보니까 여기 뒤쪽에 불이 한번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구 쪽에는 못 들어가게 이제 막아놓고 출입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사람이 살 수는 없겠죠. 제가 보니까 이제 텃밭 정도만 지금 가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도로는 바로 접해 있습니다. 여기는 소계동 오래된 도심 주택가죠.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도로도 골목 크게 뭐 넓은 도로는 아니지만은 도로도 접하고 있고, 주택가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텃밭 보니까 뭐 고추하고 뭐 들깨 여러 가지 많이 심어 놓으셨고, 여기 사람은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살 수가 없죠. 뭐 이런 흙집인데 무너질까 겁나 가지고 여기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집 벼룩시장에 지금 부동산 통해서 매물로 내놨는데 가격이 놀랍습니다. 여기 47평 일종 주거지역, 여기 매물 가격이 무려 3억 2천입니다. 평당 689만 원이죠. 거의 700만 원에 근접하는 그런, 와,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내놨는데, 이 건물은 당연히 뭐 헐어버려야죠. 지금 보니까 곧 무너질 것 같은데 뒤쪽에 불도 난것 같고 사람이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살 수가 없겠죠. 야, 이렇게 놨는데 이 마당을 그냥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오래된 그 주택가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창원 시내지만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동네입니다. 그런데 야, 이게 47평이 3억 2천, 놀랍네요. 이 집이 보니까 30년 전에 소유권이 한번 이전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때 이제 사신 분이 아마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매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아이고, 너무 비싸죠. 지금 공시지가가 여기가 299만 원, 거의 뭐 300만 원이죠. 평당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은 공시지가 이하로 지금 매물, 급매물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300만 원이면은 지금 매물로, 급매로 나온 것들은 169만 원, 8만 원, 뭐한 170만 원 가까이 이런 매물들이 두세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또 철거도 해야 되고, 저기 보니까 또 전기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기 뚜껑이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전기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도심에 있는 이 시골 해가죠. 예, 와, 놀랍습니다. 바로 주택가 사이에 있고, 도로는 지금 두 면이 도로를 접해 있어서, 예, 뭐 골목길에 주차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와, 가격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집을 평당 700만 원 가까이 주고 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당연히 아파트에 들어가겠죠. 예. 이거는, 야, 제가 보니까 팔리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매매가를 너무 높게 불러 놓아가지고 팔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집 공시지가가 지금 299만 9천 원이면 거의 300만 원인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비싼 지역이 아닌데 공시지가가 이거 세금을 더 거둘라고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근에 나와 있는 나대지 매물로 나온 택지인데 기존 오래된 주택을 다 철거를 해서 이렇게 빈 공터 상태로 이렇게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수가 아까보다 좀 크죠. 52평에 지금 매매가가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평당으로 168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 저렴하게 나왔죠. 이거는 초급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주택 매물 보면은 이거는 토지 플러스 건물 포함해서 매물로 나온 건데, 물론 뭐새 집은 아닙니다. 건령이 한 20년 이상 된 집인데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뭐 사람 거주하는데 당장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집입니다. 그요 매물 가격을 보면은 1억 7천에 나와 있는데 대지가 41평입니다. 2층 주택이니까 아까 그 나대지로 나온 흙집보다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오늘 도심 한가운데, 정말 이그 천연기념물처럼 자리 잡고 있는, 예, 토담 흙집을 구경을 했습니다.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가격인데, 야, 이 집이 30년 동안 안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